문화가 산책의 한 스튜브입니다. 봄철 입맛을 돋구는 건강한 봄 요리를 S국 청담 원장님이신 이종임 한식 요리 연구원장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아주 중요한 걸 잘 느끼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올 한 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요리 천품분들이라서 요리 이렇게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뭐 준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저희도 집에서 8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왔는데 잊어버리고 식상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오래간만에 되는데 우리 찰쌤이 여기서 항상 이렇게 화장하는 세트가 다 있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오늘 제가 5분만 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음식은요, 봄 요리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오늘 만능 표고 된장을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 놓으시면 된장국, 된장찌개를 하실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봄동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시키신다고 저희가 밥을 해드린다 그랬더니 그냥 김밥 시키신다고 그러셔서 국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공동 된장국을 만능 표고 된장으로 끓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능 표고 된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어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연어를 잘 못 먹어요. 왜냐면 해도 방어회라든지 신사생선 주로 좋아하지 방어라든지 기름진 거를 저는 이렇게 싫어해서 연어회를 생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연어 요리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처럼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면 연어가 참 맛있어서 혹시 연어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드셔야 되잖아요. 이런 생선 중에. 그래서 연어를 이렇게 조림으로 해서 연어 외에 우엉, 파, 파리고추, 마늘, 버섯까지 이렇게 졸여서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를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연어 우엉 채소 조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햄을 회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파가 이제 굵어서 그러니까 결례로 파전처럼 할 텐데 여기에 표고버섯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쫀득쫀득거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고가 들어간 파전인데 파 대신에 오늘 달래를 넣어서 햄을 파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미나리 쭈꾸미 무침은 요즘 또 쭈꾸미가 지금은 좀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3, 4월 되면 쭈꾸미 철이어서 이제 미나리하고 함께 무치는 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덕 닭강정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고추장 베이스로 빨갛게 하는 게 아닌데 깔끔하고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후식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보니까 앞에서 한걸 가지고 다들 못하셔서 오늘 여기 실습이 두 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전하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 무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쭈꾸미 무침이 일요일날 이마트에서 샀는데 팩이 5팩밖에 없어서 제가 5팩을 샀어요. 근데 양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만 원을 보세요. 네. 왜냐하면 국산으로 사다 보니까 시키는 거는 국산이 없어요. 다 수입이고 저는 그러니까 해물 같은 거 수입 절대로 안 쓰고요. 고기도 저희는 수업할 때는 한우로만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국내산 쭈꾸미로다가 살다 보니 요새 국내산은 굉장히 좀 붓더라고요. 쭈꾸미가 3팩에 2마리씩밖에 안 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확실한데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요 만능 표고 된장을 할 텐데요. 여기에 다 요리하시는 분들이라서 써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도 안 쓰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괜찮지요? 네. 그래서 팬에 기름 좀 넣으시고요. 기름 좀 넣으시고 여기에 참기름을 같이 넣어서 끓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향도 좋아서 달궈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이렇게 풋고추, 홍고추, 청양고추만 빼고
나머지는 오래 굽는 게 맛있거든요. 그래요? 저장성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볶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5분 정도 볶으라고 했죠. 이 표고도 오래 볶을수록 훨씬 더 쫀득쫀득거리고 맛있어요. 그래서 표고도 오래 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궈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네. 여기 파를 너무 곱게 다져놔서 파를 먼저 이렇게 파 안 잘라서 송송 썰어서면 파를 먼저 볶으시면 좋은데 파기름 나오듯이 너무 구워가지고 이제 파를 나중에 넣겠습니다. 제가 안 달궜는데 네. 양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마늘, 이제 파 이렇게 넣어서 버섯까지 이거를 충분히 오래 볶아줘야 훨씬 더 이렇게 채소를 오래 볶을수록 특히 양파나 이런 것들은 단맛도 올라오면서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 버섯은 이렇게 이런 남는 이런 장 같은 거 할 때에 오래 볶아줄수록 굉장히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래 볶을 거예요. 달궈놓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무침으로도 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요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 그 멸치국물에다가 요거 풀어가지고 국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 된장국은 뭐 말 것도 없이 요거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거는 이제 담근 집된장인데요. 집된장만 하면은 뭐 무침 같은 거 할 때 조금 맛이 좀 강해서 반반씩 좀 섞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레시피에는 지금 그 조선 된장이 4분의 1이고 시판용 된장이 반컵으로 되어져 있죠. 예. 근데 오늘은 국 같은 걸 끓이거나 이럴 것도 전통 우리 담근 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반씩 쓰셔도 되고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에 이제 조금 이제 강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섞으면 조금 부드러우니까 그건 원하시는 대로 요것만 좋아하시면 집에서 담근 전통 우리 장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다 데쳐서 송송 썰어서 준비해놨습니다. 봄동이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잖아요. 제철에 나오는 재료들. 그래서 봄동, 요새 봄동으로 나가김치를 담으셔도 굉장히 이렇게 이게 고소하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김치를 해서 드시고 네. 자, 이제 표고도 섞으시고요. 네. 충분히 볶아주세요. 파까지 넣겠습니다. 이 포도청고추 요거는 더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동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충분히 더 볶을 거예요. 네. 요리는 다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똑같은 요리래도 또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내 스타일에 아 그런 거를 하면 좀 괜찮겠다 싶으면 그런 걸도 내가 그걸로 받아들이고 하시면 되니까 뭐 요리에 대해서는 고슬쓰시라서 네. 충분히 굽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연세 들어가시니까 음식하시고 이러는 거 여전히 즐거우시고 좋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손주들 오면은 막 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애들 보면은 애들이 또 크고 잘 먹는 거예요. 된장도 이런 시판용 된장 안 먹고 꼭 담근 된장. 아보카도만 못 먹고요. 모든 재료 중에 못 먹는 게 없어요. 부애들이.
그래서 애들은 왜 좀 이렇게 그 벌짜게 건배게 하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따로 해주려고 맛없다고 해요. 어른들 거를 메워도 그거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는 편식이 없이 정말 이렇게 잘 하거든요. 그녀는 좀 힘들고 그래도 그 애들 너무 잘 먹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요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애들 비율을 잘 맞춰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애들이 성공 오는 거 참 좋아하는데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니네들끼리 가라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면 다 사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도 다 사주고 다 애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다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가장 낙이에요. 요리하고 이런 거 애들하고 같이. 근데 이제 서울 올라오니까 더 좋아요. 딸도 같이 이제 여기서 있을 수 있어서. 네, 충분히 못 갔습니다. 굶는 동안에 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국물에다가 된장 넣어서 그냥 된장으로 된장국, 된장찌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볶아놓은 걸 넣으면 여기에 또 표고 향도 우러나고 표고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서 표고 육수까지 넣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나물도 묻히고 국나물 같은 거 된장으로 묻힐 때 요걸로 묻히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풋고추, 군고추, 이 청양고추, 카카레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셔서 드시면 지금 이제 다 넣어서 네. 마지막에 뭐 깨소금이든 소주 조금 넣어서 완성해 주시면 그냥 비침 같은 걸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아까 충분히 볶았기 때문에 된장 넣고 그다음에 그 초코 육수 넣으셔서 팬을 안 끓이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최소 아까 5분 이상 충분히 볶으라 그랬죠. 참기름은 더 안 넣으시고요. 나중에 이거를 국도 넣고 찌개도 할 수 있으니까 무침 같은 거 할 때 그때 참기름은 더 넣으시면 돼요. 아까 볶을 때 조금 고소하게 참기름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 된장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 해놓으면 손에서 물조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까지 잘 배어서 되니까 이렇게 막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나물들은 얼마만큼 이렇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물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저희는 고춧가루는 안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만 조금 넣었는데 조금 더 칼칼한 된장국, 칼칼한 된장 찌개 이런 거 끓이시려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셔도 괜찮은데 요거는 이제 된장만으로 무치기나 할 거니까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여기에도 고춧가루 약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고춧가루 넣어서 무치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다른 양념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봄나물들 뭐 냉이든 또는 이렇게 봄동이든 또 다른 나물들 이렇게 해서 무쳐서
나물로도 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육수에다 넣어서 된장 국으로 끓이시면 됩니다. 요거 이따가 이제 끓여서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드셨으니까 이 오징어 국자